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한 달에 이만큼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업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필요 없습니다. 왕초보도 가능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컴퓨터 또는 노트북 되겠습니다. 딱 준비물만 챙기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300달러 벌었습니다. 뭐 하루에 3만 달러 벌었습니다. 월에 7만 5천 달러 벌었습니다. 그 종류와 수치도 정말 다양한데요. 네, 바로 제휴 마케팅을 통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업로드한 영상들입니다. 아, 진짜 또 제휴 마케팅? 쉽지도 않은 걸 쉽다고 또 구라치려 하네.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서 제가 여러 마법들을 보여드렸죠. 오늘도 역시 새로운 마법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해리포터에서는 마법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머글도 가능한 방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술봉을 대신해서 컴퓨터나 노트북만 준비하세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먼저 설명을 짚고 넘어가죠. 제휴 마케팅은 간단하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홍보해서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페이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판매할 물건이 없어도 되고요. 판매 후에 상품에 대한 클레임들은 물건 주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은 단지 홍보해서 많이 팔기만 하면 그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본론으로 가보죠. 여러분, 챗GPT를 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챗GPT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챗봇 AI로 사용자와의 채팅에 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챗GPT라는 AI와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해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버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버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AI를 제휴 마케팅에 이용해서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홍보할 상품을 골라야겠죠. 클릭뱅크로 접속을 합니다. 클릭뱅크는 제휴 마케터들과 비즈니스 소유자들을 연결해주는 해외에서도 꽤 인지도가 높은 제휴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판매당 커미션이 약 80-90%까지 주는 제휴 마케터들을 위한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17달러인데 홍보에서 판매됐을 때 117달러에 대한 80%를 판매 수익, 홍보 수익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릭뱅크라는 회사의 신뢰도가 여러분의 현재 생각보다 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가입 비용은 없습니다. 먼저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reate an account here.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Country는 South Korea. 그리고 first name은 이름, 성이고요. 영어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아직 안 받으셔서 영어 이름을 조금 적기가 불편하시면 네이버에 영어 이름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 중단부에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 검색이라는 항목이 뜨실 겁니다. 여기에 본인의 성함을 적고 확인을 누르면 영어 이름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국가번호 8이 적으시고 국가번호가 들어갈 때는 제일 앞에 0을 하나 빼줍니다. 적어보니까 자동으로 빠지네요. 이런 형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그인 시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소문자 2개, 대문자 2개, 숫자 2개, 특수문자 2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 까다롭죠? 하지만 보안만큼은 완벽해지니까 꼭 기준을 지켜서 만드셔야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만들 때 헷갈리신다면 여기 옆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눈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튼 본인이 작성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약관인 Terms and Condition을 클릭하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으나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여기 동의한다에 체크하시고 Create Account 계정 만들기로 눌러줍니다. 계정이 만들어졌죠? 저는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창은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빈 곳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중단부에 한국어로 번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어 주소로 적기 위해서는 네이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적고 서울시청 영어 주소 이렇게 하면 영어로 주소가 검색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 주시면 되겠네요. 거리 주소니까 스트릿 또는 길, 도로 이런 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주는 저는 서울, 도시도 서울로 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아까 여기 있죠. 수취인 이름 받을 사람의 영어 여권명으로 되도록 갖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복사한 이름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은 어떻게 활동할지
무슨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하는지인데요. 저희는 제휴마케터로서 상품을 홍보하겠죠. Promote Dutch as an affiliate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한글로 했을 때는 제휴사로 제품 홍보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매출은 대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다를 누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제휴마케터로서 활동하기 위한 별명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언 닉네임 누르시고 어카운트 타입, 계정 타입을 어필리에이트, 프로모트 프로덕트 클릭해 주시고 적어주시면 사인업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눌러주시면 닉네임이 만들어지게 되죠. 상품을 이제 골라보러 가죠. 드디어 여기 왼쪽 메뉴에 어필리에이트 마켓플레이스 또는 한국어로 했을 때 제휴 마켓플레이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탑 5%로 가겠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이죠. 이곳에서 홍보할 만한 제품을 골라서 본인만의 링크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건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되게 취약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하면 되는데요. 당뇨 제품 골라서 이 프로모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판매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아까 닉네임 만들었었죠? 닉네임을 적어주시고, 페이킹 아이디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링크 형태인데요. 바로 장바구니로 갈 것이냐, 이런 건데 텍스트 버전으로 할 것이냐 이건데요. 디폴트로 해주시고, 아래 크리에이트 홈 링크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판매 링크가 나오고요. 이걸 일단 복사를 해놓을게요. 소비자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할 시 여러분에게 판매 수수료인 커미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도 또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쿼라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사이트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 사이트는 바로 네이버의 지식인과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들은 질문을 남기고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물론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익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이 좀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라이센스, 자격증이 없는 우리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익화 모델로 바꿔야 할까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영어로 당뇨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들이 나옵니다. 유저들이 질문을 남긴 거고요. 질문에 들어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뇨병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의사도 아니고요. 일단 질문을 복사해 놓으세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챗 GPT로 갑니다. 이제 마법이 이루어질 타임이죠. 이렇게 당연히 답변이 나오겠죠. 이것을 복사해서 답변을 달고 그 아래에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더 받고 싶어 또는 참고 내용을 첨부할게 참고해라는 글과 함께 본인의 링크를 남겨준다면 제품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커미션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죠? 이렇게 적으신 다음 아까 링크를 이렇게 남기던지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류입니다. 절대로 이 쿼라라는 사이트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겠죠. 다이렉트로 보내지 않고 중간 다리를 거쳐서 해야 인류가 되겠습니다. 코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홍보성 글들이 많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둔 사이트를 필터링해서 스팸 계정은 계정 정지 처리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할 링크와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랜딩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면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브라더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알려드릴 리가 없죠. 세상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클라우드 타입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접속을 해주세요. 여기 시작하기 또는 로그인이 있죠.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뭐 스페이스 네임은 이제 공간 이름인데 아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템플릿으로 시작하기라는 창이 뜨는데요. 아래 검색하기 창이 있죠. 이곳에 월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아래 배포하기를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명은 아무렇게 적어주시고 리전 선택은 서울 코리아 해주시고 배포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서비스로 이동을 누르세요. 여기 디플로이라고 나오죠. 아직 전개 중이란 말입니다. 조금 대기하면 러닝으로 바뀌고 나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닝으로 바뀌었네요. 접속을 해볼게요. 네, 워드프레스 설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사이트 제목은 영어로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라면 건강과 관련되게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명은 제 이름을 적고요. 비밀번호를 기준에 맞춰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메일을 적어주고요. 워드프레스 설치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짜로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이제 사용자들이 넘어와서 잠시 머물 랜딩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클릭을 합니다. 위치를
미국으로 바꿔주세요. 광고 카테고리는 모든 광고. 저는 혈당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보통 당뇨라는 것은 혈당 수치가 높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블루드슈가 검색하고 아래서 몇 가지 광고를 넘기다가 이런 광고에서 멈췄는데요. 이 사람들이 클릭뱅크로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봐서 어떤 게 클릭뱅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보통 픽사비나 픽셀스.com에서 무료 이미지로 여자 이미지를 따온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클릭뱅크 제품을 판매를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렇게 사진들도 전형적인 클릭뱅크 제품을 파는 그런 이미지, 썸네일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하다 보시면 전형적인 클릭뱅크 제품을 파는 광고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광고를 찾았다면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런 랜딩 페이지가 나옵니다. 당뇨랑 관련해서 신박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 봐라 하는데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뱅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비디오 링크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클릭뱅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광고에서 랜딩 페이지를 벤치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편집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유튜브의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쉬우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뭐 랜딩 페이지를 갖게 해도 정말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재량에 맡길게요. 잘 알아들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 마지막 버튼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링크를 이 버튼에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챗GPT를 이용한 제휴 마케팅 프로세스. 먼저 클릭뱅크를 가입을 하고 제품을 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아까처럼 만들어주시고 코라의 제품과 관련된 질문을 찾은 다음에 챗GPT에서 해답을 찾고 그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면서 저희가 판매할 상품에 대한 랜딩 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제품을 구매하면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품과 관련된 주제로 검색을 하고요. 질문을 복사를 하고요. 챗GPT에 질문을 해서 정답을 구합니다. 답이 나오죠. 일단 예시니까 아까 했던 거를 복사를 할게요. 엔서를 누르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아래 정보를 더 원한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 여기 하이퍼링크 표시 한 다음 여기 랜딩 페이지 주소를 복사하고 애드를 눌러주면 여기 버튼에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걸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를 누르시면 배포가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겠죠. 사람들이 검색해서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이 페이지로 가고 이 페이지에서 읽고 나서 설득이 돼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번 설득이 되고 구매까지 하면 여러분에게 이 판매 금액의 80-90%의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쿼라와 챗GPT를 이용해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수익화를 위해서 시간이 비교적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버는 돈은 각기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단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자본이 전혀 필요 없고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방법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꾸준히 해놓으면 답변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답변 수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의 트래픽이 점차 증가하면서 판매도 늘어나게 되겠죠. 참고로 이 제휴 마케팅 방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즉 돈을 빠르게 벌기 위해서 꽤 많은 제휴 마케터들이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 방법은 향후에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챗GPT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영상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당장 클릭뱅크에 가입해서 판매할 제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밌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빠르게 돈 버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이 부와 형제가 되는 그날까지 이상 부의 형제 부라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